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저번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우리 블링이 분들이 제 셀카 어플이랑 보정법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이 아닌 사진 어플이랑 보정법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먼저 저희 셀카 어플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번 Q&A 영상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렸긴 했는데 사진 보정에 관련된 어플은 총 12개 정도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그렇게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필터 카메라랑 보정 카메라가 6개가 깔려 있고요. 솔직히 필터 카메라랑 보정 카메라는 소다 빼고는 지금 다 사용 안한지 너무 오래됐고요. 소다 카메라는 가끔 제가 셀카 영상을 찍고 싶은데 좀 보정이 필요하다, 아니면 셀카를 찍고 싶은데 보정하기가 너무 귀찮다 했을 때 그럴 때 사용해주고 있어요. 필터도 살짝 깔아주고 이렇게 셀카를 찍어주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가끔 써주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주로 기본 카메라로 촬영을 한 다음에 다른 보정 어플을 사용해서 셀카를 많이 보정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인스타 필터로도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에요. 인스타 스토리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 필터 예쁜 거 많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예쁘게 보정되는 필터 정말 마음에 드는 건 저장해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저장된 필터는 꽤 많네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건이 기본인 척 필터 같아요. 이 필터도 이렇게 강도를 조정할 수 있고, 전 강도를 너무 강하게 하진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웃겨가지고 한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뷰티풀 보정만 필터도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건 메이크업 안 했을 때도 진짜 예쁘게 나오는 필터. 메이크업도 다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정 전에 항상 아이폰 편집 기능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휘도를 항상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해주고 있는데, 휘도는 역광이 심할수록 더잘 어울리고, 오늘은 광이 아주 적당하게 잘 들었기 때문에 휘도는 안 올려주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는 기본캠 감성을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그림자라든지 데비라든지 하이라이트 이런 거는 거의 안 건들고 있고, 필수로 이 온도를 내려주고 있어요. 아이폰이 되게 따뜻한 컬러로 찍힌단 말이에요. 저는 쿨톤이기도 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온도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색조도 붉은빛도 좀더 올라오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솔직히 원래 색감이 원본보다 지금 제 원래 메이크업 색깔이랑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필수로 해주고 있고, 이 다음에 보정 어플을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조져줘요. 얼굴 조지고 몸매 조지고. 그리고 보정 어플 중에서는 제가 항상 늘 쓰는 뷰티 플러스. 제가 이 어플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하기 전부터, 완전 옛날부터 사용했던 어플인데요. 제가 원래 하나에 정착하면 잘안 바꾸기도 하고 제 손에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어플들이 다 유료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도입되고 있어가지고 뷰티 플러스도 점점 유료 결제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저는 유료 회원으로 전환해가지고 다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꼭 유료 결제를 해서 써야 되는 게, 유료 결제를 안 하면 제일 핵심적인 항목을 사용을 못해가지고 보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유료 결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슬림에 들어가서 얼굴형이나 몸매를 정리를 이렇게 해요. 얇게 얇게. 제가 얼굴형 보정할 때는 일단 제일 신경 쓰는 게 광대뼈. 이렇게 매끈한 얼굴형이 되도록 살짝만 해줘요. 너무 과하게 하면 너무 제가 안 같아서 요즘에는 좀 적당히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대턱살 정리랑 턱이 조금 길게 나왔다 싶을 때는 턱도 조금 줄여주고, 입술 모양도 뭔가 찌글찌글하다 하면 동그란 모양이 되게 입술 모양이 예뻐지게 정리를 해줘요. 코는 그렇게 막 많이 줄이진 않는데 아주 살짝만, 코끝도 아주 살짝만 올라가게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애교살이 되게 쬐끔해요. 눈 크기는 안 키워도 애교살 크기를 조금 키워줘요. 이렇게 해주면 중안부가 훨씬 줄어들어서 더 이목구비가 꽉차 보이고 어려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 할 때도 항상 중안부 줄여주는 메이크업 하잖아요. 셀카에서는 애교살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조금 더 줄어들어 보이도록. 과해지면 안 돼요, 무조건. 너무 과해지면 내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덜 욕심내서 크기를 키워주고. 그리고 뒤트임도, 저는 이렇게 뒤트임도 살짝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하안부라 해야 되나? 중안부부터 하안부까지 여기가 유독 오이 현상 때문에 그런지 뭔가 좀 길게 나왔어요. 아니면 내가 여기가 컴플렉스다 하면 이 브러쉬를 크게 잡아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길게 나온 것 같지 않아서 딱히 안 해줘도 될것 같고 아주 살짝만 해줄까 정도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피부톤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앞에 있는 컬러로, 이것도 너무 강하게 하면 인위적이고 누가 봐도 보정하는 것 같고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한
25%에서 30% 정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진에 따라 다른데 조금 더 많이 사용할 때도 있고 사진마다 다르게 사용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꼭 사용하는 거 다크서클에서 저는 다크서클을 보통 지우진 않고요. 이 팔자 쪽에 어두운 부분을 밝혀줘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 주름 그늘이 옅어지거든요. 이외에도 약간 좀 어둡게 나온 것 같다, 여길 밝혀주고 싶다 하는 부분에 터치해서 밝혀주고요. 다음에는 메이크업에 들어가서 쉐딩해서 이 데일리를 맨날 사용해줘요. 데일리가 제일 자연스럽게 제 이목구비에 맞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딴 건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애교살. 그리고 애교살에서 동안을 저는 맨날 해줘요. 애교살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도 더 길어 보이고, 제가 원래 하는 애교살 방법이라서 제가 애교살 메이크업을 했는데 사진에 뭔가 조금 덜 나왔다 하면은 이걸로 강조해주면 딱 좋더라고요. 너무 진하게 하면 이것도 부자연스럽고 적당히 자연스럽게 보일 정도로만 해주고, 나머지 블러쉬나 립스틱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해주는 편 아닌데 내가 실제 한 블러셔보다 좀 옅게 나왔다, 블러셔가 잘 안 나왔다 하면 이것도 사용해주고 있어요. 핑크 블러셔를 발랐으면 연보라색 같은 거 발라서.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면 일반 카메라 특유의 그 떼꾸정물같이 나오는 느낌이 싹 없어지고 밝고 환해지면서 얼굴도 더 또렷해지고 예뻐지거든요. 확실히 더 예쁜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나같지만 더 예쁜 나. 또 제가 아까 알려드리지 않은 기능이 있는데 3D 조명이라고, 전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조명을 좀 다양하게 분위기에 따라서 더 빛받은 것처럼 윤곽을 살려줄 수 있는 기능인데, 링 조명을 사용해서 보통은 조금만 해줘요. 뭔가 더 환해지고 화사해졌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꽂힌 필터인데 필름화라고, 필름 감성이라든지 좀 셀카에 예쁘게 나오는 부드러운 필터라든지 너무 제 취향인 필터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화미님이 만드신 필터라고 하는데 유료 필터이긴 해요. 근데 이게 얼마였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4,5천원? 4천원대였나? 그래서 그거 한 번 결제로 다 계속해서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보정을 완전히 다 끝낸 후에 마지막에 이 필터를 입혀주지만 오늘은 그냥 이 필터 먼저 사용해볼게요. 최근에 피치라는 새로 나온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가 약간 요즘 인스타랑 틱톡 셀카 감성 느낌으로 엄청 분위기 있고 예쁘게 나와요. 완전 제 취향 저격인데 우리 블링이들도 저랑 취향이 되게 비슷하니까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 필터를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 강도 조절을 해주고, 편집에 들어가서 저는 꼭 온도 조절도 해줘요. 차가운 분위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온도를 이렇게 많이 내려줘요. 한 이 정도가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펙트에 그레인도 자주 넣어주거든요. 너무 과하게 말고 한 4, 5 정도? 그레인 2를 저는 제일 좋아하고요. 이렇게 조정해주면 너무 예쁜 셀카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피치 필터가 새로 나오기 전에는 사진에 따라 골고루 많이 사용해주긴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필터가 필름3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두운 곳에서 후레쉬 터트리고 찍은 사진을 보정할 때 되게 감성있고 필름 카메라 감성으로 딱 예쁘게 나와요. 이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한밤중에 택시 안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되게 어둡잖아요, 밤에 택시 타면. 후레쉬 사진을 찍을 때는 밝은 데보다 어두운 곳에서 찍어야 훨씬 예쁘게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픽한 사진을 보정을 해보면 한 70? 70 정도로 해주고, 이것도 필수로 온도를 꼭 내려줘요. 약간 60 정도로 할게요, 이건. 벌써 너무 예쁘죠? 제가 벌써 원하는 분위기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또 그레인 2로 좀 더 필카 감성을 내주고 싶다 하면 이 정도로 좀 더 화사해지고 쿨한 분위기의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린 보정법 중에서는 제일 적게 사용하는데, 셀카를 찍을 때 이렇게 가까이서 찍을수록 아시죠? 그 카메라 렌즈 왜곡 때문에 얼굴이 왜곡돼서 찍힌단 말이에요. 중안부도 더 길게 나오고 미간도 더 멀어 보이게 나오고 깐깐친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사용해주는 게 포토샵 픽스 어플인데, 이렇게 길쭉하게 나온 사진이나 좀 이목구비가 조금 더 오목조목하게 모여있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사진을 가져와서 이마 부분을 터치하면 얼굴 왜곡이라는 게 떠요. 그걸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조절하면 되거든요. 위로 할수록 물고기처럼 이렇게 퍼지고, 밑으로 줄일수록 제가 원하는 오목조목한 얼굴이 되죠. 근데 대신 이거는 여기 쪽만 줄여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줄이면 여기 아시죠? 여기가 이렇게 외계인처럼 대왕 문어 두상이 돼요. 솔직히 제가 지금 가져온 사진은 가장 밑으로 해야 원래의 사람 얼굴 형태가 되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가까이 찍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셀카 고자들이 이렇게 찍지. 평소에는 살짝만 내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면 렌즈 왜곡 때문에 물고기 같은 얼굴도 원래 내 얼굴처럼 정상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너무 좋은 기능이다.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어플들은 제가 솔직히 잘 사용하진 않아요. 옛날에 유료결제 했다가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아예 안 해가지고 구독 취소를 한 어플도 있어요. 혹시나 사용할지 몰라가지고 아직 삭제를 안 하긴 했는데 제가 늘 항상 사용하는 어플들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죠? 돈을 조금만 쓰면 훨씬 더 예쁜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 룩은 다음 주 일요일 8월 6일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이 메이크업 룩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안녕!